이 성령을 만나는 것을 올바른 믿음, 그냥 막,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믿음에 들어가요. 이 불교는요, 이 불성 자리, 열반의 자리에 대해서 발심을 해야 돼요. 진짜 발심을 했다는 거는 만나야 발심이 됩니다. 그 전의 발심은 막연히 부처가 되고 싶다고요. 진짜 발심은 언제 일어나느냐? 불성을 만났을 때요. 불성을 만났을 때 내가 부처구나 하는 걸 알면서 나는 본래 부처인데 4차원 시공간 안에서는 턱없이 부족하구나 이 안에서 내가 제대로 불성을 구현해 버리라 하고 발심하는 거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원래 하나님 자녀구나 근데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사는구나 하지만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여기서 충분히 하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수 있다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 전에 믿음이라는 건 약하죠 지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겠습니다 지금 기독교 분들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무조건 뭐 지상에서 하느님 나라 구현할 겁니다. 하나님의 뭐 충실한 성도로 살 겁니다. 그, 그게 믿음이에요, 그분의. 그런데 제가 봤을 때그 말씀하시는 건 귀한데요. 보면 안될것 같아요. 왜? 성령에 뿌리 내린 믿음이 아니니까 저거는 인간이 꼼수부린 거는요, 안 이루어져요. 똑같아요, 불교도. 발심. 지금 절에 가서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불자들이 발심하고 있습니까? 극락왕생도 발심하고, 이 땅에 불국토가 이루어지길. 똑같은 소리예요 하느님 나라 이루어진, 불국토랑 하느님 나랑 나중에 막 싸울까요? 니네, 니네가 영토가 넘냐, 좁냐로? 그런 문제가 아니죠. 똑같은 얘기죠. 불국토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발언하고, 내가 부처가 되기를 또 그, 그런 세계를 만들어낼 주역이 되기를 발심하시는데, 왜안 이루어질까요? 그 발심이 불성의 뿌리 내린 발심이어야 돼요. 내가 부처인 줄 알면서 이 발심을 해야 먹히고요. 내가 하느님 자녀라는 거 알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믿을 때 그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내, 내가 영생하기를 그 뿌리를 두고 영생을 바랄 때 그게 이루어지지 예, 지금 성령의 뿌리 내리지 않고 불성에 뿌리 내리지 않고 믿고 바라고 하는 건다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인간이 뭐 다른 엄한 생각하는 것 보다 낫죠. 그런 좋은 생각이니까 그 자체는. 하지만 현실화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런, 그런 인간적인 그냥 단순한 그 주장으로는 현실화가 잘안 됩니다. 인간들의 일이라면요. 그 정도 믿고 원하면 뭔가 작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뿌리 내리지 못한 믿음도, 뿌리 내리지 못한 발심도, 인간 세계에선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즉, 그 교회에서 상당한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절에서 신앙식 있다고 인정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답은 나오는데요. 진짜 불성과 성령의 세계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공덕이 없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점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드리는 건, 여러분의 시간과 정력을 써서 뭔가 작품을 만드실 때, 내 작품이 어떤 작품이 될지는 좀 생각해 보시고 작품 활동에 주력하셔야 딱 살아서 인간들한테 대접받을 작품을 만드실 건지, 세세생생 그 무량한 그 공덕을 지으실 건지, 세세생생 갈.